안녕하세요. IT늦공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JDBC 커넥션 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당연히 많은 직원들 또 이제 입사한 친구들도 어느 정도 커넥션 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바로 이제 서블릿 개발을 할 때는 직접 커넥션 풀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커넥션 풀에 대해서도 나름 좀 이해를 잘해야 하는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보면은 스프링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또 마이바티스, JPA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모든 걸다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커넥션 풀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오라클 저는 이제 오라클을 주로 쓰니까 오라클이 아니더라도 뭐 MySQL이든지 포스트그레스를 쓰든지 커넥션 풀이라는 부분을 양쪽에서 이해하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오라클 쪽으로 DB 쪽으로 또 DB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을 같이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 또 예전 방식이지만 통캣에서 어떻게 이걸 구현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스프링 부트에서는 히카리 커넥션 풀을 쓰던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구글에서 제가 커넥션 풀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설명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풀은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미리 맺어놓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에서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접속을 하게 되지 않고 중간에 어떤 미들웨어처럼 연결을 해서 미리 커넥션의 개수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된 커넥션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쓰고 반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넥션 풀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마다 DB에 접속해야 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커넥션의 개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커넥션의 개수가 모자랄 때 어플리케이션이 그 상태에서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접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커넥션의 개수가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커넥션의 개수를 미리 확보해 놓으면 커넥션의 개수가 부족하더라도 이쪽의 어플리케이션은 문제 없이 커넥션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커넥션 풀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클립스에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DB 커넥션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JSP 프로그램인데 커넥션을 받아와서 저희 메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메뉴에서 아이디 타입 제가 전에 사용하던 오라클 설명하면서 사용하던 테이블인데요. 그런 간단한 내용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클래스에는 커넥션만 맺는 게 있습니다. 커넥션 맺고 메뉴.jsp에서는 커넥션을 받아와서 셀렉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라이브러리에 OJDBC 8이 들어가 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커넥션을 맺고 가져올 겁니다. 네, 통캣 와스가 실행되고 있고요. 네, 와스가 올라왔고요. OK 커넥션 제가 이 클래스에 OK를 커넥션이 붙으면 OK가 되도록 했고요.
여기에 값을 커넥션을 가져오면 success라고 하고 값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메뉴 아이디, 그다음에 메뉴 타입, 그다음에 메뉴명 이렇게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스쿼드 어카운트에 이 내용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오라클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저희가 이 그림에서 봤지만 어플리케이션이 DB에 접속을 하는 건데요. 커넥션을 하나 가서 가져오고 다시 클로즈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끊어져 있겠네요. 그런데 이 일들을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커넥션을 계속 연결하게 된다면 이 커넥션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오라클 운영 쪽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생기죠. 보면은 제가 스콧 유저의 V달러 세션을 물론 이거는 관리자 계정에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일반 개발자들은 여기를 볼 일이 없지만 한번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실행해 보면 이제 스콧 유저로 사용하는 계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접속 세션이 하나가 있는 거죠.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붙었다 떨어졌다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실행을 해도 붙었다 떨어졌다를 하기 때문에 순간 붙었다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계속적으로 붙는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커넥션 반환을 주석을 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동시 접속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계속 동시 접속자가 이렇게 한 페이지가 뭐 10초씩 걸리는 페이지다. 그런데 이렇게 한 100명이 붙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제가 커넥션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넥션이 계속 붙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연결돼서 만약에 100개, 200개가 차게 된다면 오라클뿐만 아니라 DB 쪽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많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개발자들이 클로즈죠. 이 반환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오라클 쪽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부분까지도 반환하는 것까지도 마이바티스라든지 이런 데서 다 관리를 하고 또 스프링 부트 같은 데서는 풀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이게 연결이 돼서 클로즈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와스를 내렸다 올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렸다 올려볼게요. 내렸다 올리면 이제 세션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경우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커넥션 풀인데요. 커넥션 풀을 간단하게 여기 지금 저희가 통캣을 사용했는데요. 통캣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우고 다시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만들어도 됩니다. 저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상 제가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풀을 만들어 볼게요. 풀을 만드는 위치가 어디냐면 통캣 와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가 구동될 때 커넥션 풀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즉 커넥션의 개수를 미리 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우리 스프링 부트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부분은 통캣 문서에 있기 때문에 통캣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캣 커넥션 풀에 가서 통캣 8 버전의 문서에 가셔서 보시면 JNDI 리소스가 있고요. 그 밑에 JDBC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JNDI를 먼저 좀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긴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바로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요. 여기에 오라클 파라이 텐지까지 소스를 이걸 쓰세요라고 나옵니다.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 컨텍스트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컨텍스트에 집어넣어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컨텍스트. 톰캣의 문서에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컨텍스트에 넣겠습니다. 넣고 보기 좋게 하나씩 빼볼게요. 보시면 오라클 이름을 오라클로 했는데 이 이름은 바꿔도 됩니다. 뭐 JDBC 오라클로 되어 있는 걸 바꿔도 되는데요. 보통 뒷부분을 이렇게 뭐 IT 풀 IT풀은 좀 이름이 DB풀이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오라클을 사용한다고 하고 여기 부분을 이제 저희는 저는 다 똑같으니까 XE라고 하고요. SID니까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었던 예전에는 드라이버 매니저 걔 커넥션을 썼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다 붙여도 똑같습니다. 미리 만드는 거니까 똑같겠죠. 당연히 URL 뭐 그리고 다행히도 유저 패스워드가 제가 지금 사용하는 스콧 유저와 같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맥스 20개, 맥스 아이들 뭐민 아이들 있는데 그 부분은 문서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그냥 구동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동만 해보겠습니다. 재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뭐 오류가 안 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올려보고요. 네, 오류가 나지 않았네요. 오류가 나지 않았고요. 여기에는 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세션에 변함은 없을 거예요. 아직 풀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풀은 사용하면서 만들어지게 지금 돼 있고요. 저희는 미리 확보하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게더 좋습니다. 원래 커넥션 풀은 미리 확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 이니셜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문서에 보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문서 한번 참고해 볼게요. 문서에 보면은요. JNDI 리소스 문서에 가면 내용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예, 옵션이 있고요. 여기 아까 있는 맥스 토탈, 민 아이들, 맥스 아이들 다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이니셜 사이즈를 해주면 미리 커넥션 풀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이니셜 사이즈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20개 하죠. 여기 아래도 20개니까 여기도 20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씩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넥션인 풀이 아마 20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경고가 있었고요. 일단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커넥션 풀이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아, 예. 커넥션 풀이 만들어는 졌네요. 아마 20개 중 21개니까 21개니까 지금 SQL 디벨로퍼에서 스콧 하나 썼고요. 풀이 20개가 만들어졌죠. 예, 20개가 이렇게 풀을 20개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20개가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DB도 더 이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DB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20개 이상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0개만 준 거기 때문에 DB 입장에서 안정적인 거고요. WAS 입장에서도 좋은 거는 미리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 커넥션이 모자랄 때 문제가 모자랐는데 만약에 웹사이트 운영 중인데 아주 중요한 사이트인데 커넥션이 모자라서 커넥션을
못 받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이 풀이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넥션 풀은 일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DB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DB에 보면은 관리자 계정에서 V리소스 리미트라는 아주 중요한 메타 정보를 볼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 정보에 보면은 프로세스와 세션 수가 몇 개로 돼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션을 보니까 여기가 504개로 리미트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504가 넘으면 세션을 더 이상 주지를 못합니다. DB가. 그러니까 이 세션이 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여러 군데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20개지만 이중화, 사중화를 했을 경우에는 80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서버가 다른 쪽에도 많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위성 시스템들, 이 DB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500개도 넘어갈 수 있죠. 1000개도 넘어갑니다. 사실은. 1000개도 넘어갈 수 있고요. 또 외부와 인터페이스를 한다 했을 때는 더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DB 입장에서도 이 값을 적절히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100개를 요청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 와스에 20개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0개를 미리 할당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콧이 20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사용 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디비 커넥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커넥션 풀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DB 커넥션 풀이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아까 봤던 이 통캣 문서에 보면은요. 통캣 문서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는 웹.xml에 이걸 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웹.xml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넣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소스에서는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example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굉장히 소스도 다 이거 포스트그레스도 있고요. 소스가 다 제공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커넥션 풀에 이제 이 부분은 다 필요 없겠죠. 다 넣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빼고 커넥션은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놔두고요. 이 부분을 그냥 지우면 됩니다. 지워서 커넥션은 가져와야 되니까 일단 그대로 두고요. 하고 커넥션은 여기 걸쓸 거기 때문에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임포트만 좀 해주면 되겠네요. 임포트 자바 엑스 네이밍 임포트를 해주고요. 여기도 자바 엑스 네이밍 걸 임포트 해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는 자바 SQL 자바 XSQL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드라이버 겟 매니저 드라이브 매니저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와스에 들어간 거죠. 와스에 들어갔고 그 내용의 값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름을 우리가 바꿔놨죠. 아까 JDBC My Oracle인데 제가 DB풀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DB풀로 가서 가져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제가 커넥션 가져왔는데 여기에 데이터 소스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ds.toString으로 데이터 소스가 어떤 걸 사용했는지를 가져오면 보도록 하고요. JSP에 가서도 이거 뭐 그냥 하나 복사해서 이것도 만들면 되겠죠. 여기도 메뉴 언더바 풀 그리고 이 파일도 클래스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dbcon이 아니고 dbcon.com.exe
DB컴플, 예, DB컴플을 가져오고요. 여기도 DB_컴플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커넥션을 이제 하나씩 맺는 게 아니라 커넥션 풀에 있는 걸 가져와서 뿌려주게 됩니다. 여기는 풀이라고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작업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똑같죠. 그 JSP 소스, 뭐 자바, 서블릿 소스 이런 건다 똑같습니다. 가져오는 부분만 미리 와스에 넣었을 뿐이죠. 네, 재기동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스가 재기동됐고요. 기존에 있던 거는 하나씩 접속했다 떼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뭐 사용은 그대로 가능할 겁니다. 예, 그대로 가능하고요. 저희는 풀이라고 만들었으니까 메뉴에 언더바 풀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예, 풀을 썼더니 아까 제가 데이터 소스에 투 스트링을 썼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보니까 아파치 통캣에 DBCP2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통캣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는 거죠. 스프링 부트는 히카리 CP를 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통캣에서 제공하는 DBCP와 뭐 유사한 어떤 구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뭐 히카리 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예, 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커넥션을 반환하지 않아 볼게요. 커넥션 반환 전에 지금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20개네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는 반환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났잖아요. 근데 20개에서 이걸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하고 이제부터 이걸 계속 호출하겠습니다. F5키로 호출할게요. 커넥션을 반환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제 멈춘 것 같죠? 예. 보시면 이 커넥션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20개에서 더 늘어나질 않습니다. 늘어나질 않는데 이 커넥션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커넥션을 이 풀에서 사용한 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져다가 썼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반환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커넥션을 여기에서 커넥션 개수가 500개가 있었는데 이 500개가 다 차가지고 반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DB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애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풀 와스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와스에 20개가 있었는데 계속 접근을 했는데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기만 하고 사용만 하고 이쪽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 커넥션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보시면은요. 리소스 리밋을 보시면 커런트가 아까는 좀 이게 적었어요. 처음에는 적었을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적었는데 지금은 73개로 늘어났죠. 프로세스가 세션도 늘어났습니다. 90개로 아마 아까는 한 70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풀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이게 계속 증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200개, 300개 증가하다가 이게 풀이 차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 풀이 찬다는 게 DB에서 세션 풀이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커넥션 풀을 썼기 때문에 20개가 증가한 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한 400개가 남은 겁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런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문제가 생겼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커넥션 풀이 이쪽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운영 쪽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측면인 겁니다. 이 부분을 개발하시는 분도 좀더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제가 커넥션 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또 직접 구현도 해보았습니다. 한번 내렸다 다시 올려볼까요? 이렇게 된 거는 내렸다 올리든지 오라클에서 세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방법 없습니다. 내렸다 올려야 됩니다. 내렸다 올리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개발자들이 이렇게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통캣 커넥션 풀그 옵션에 여기 사용했던 옵션에 이 옵션에 사용하지 않는 커넥션이 있다면 반환하지 않는 커넥션이 있다면 값 같은 거죠. 물론 그걸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뭐 20초 동안 반환하지 않으면 줬는데 20초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로 커넥션을 반환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사용자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커넥션 풀에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이런 걸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보시면 이제 내렸다 올렸으니까 이 개수가 이거는 변하지 않겠죠. 커넥션 풀을 가져왔으니까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여기도 네,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이 숫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운영 쪽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커넥션 풀의 역할이 운영 쪽에서도 좋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은 될것 같고요. 굳이 요즘은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요즘 개발자들은 커넥션 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환경 설정을 하는 분이 아니면 깊이 있게 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너무 모르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풀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된 기술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모든 게다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거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기업도 오래된 시스템은 아직도 뭐 서블릿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JSP로 만들어진 데도 있고 굉장히 좀 오래된 데에서는 또 이렇게 커넥션 풀을 직접 관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커넥션 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 더 커넥션 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스프링 부트에서는 히카리 CP는 또 어떤 건지 저도 이 영상을 마치고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그렇구나라고 끝나지 마시고요. 실제로 따라 해보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따라 해보시면 또 이렇게 집에서 또 자기 PC에서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렇게 명령어도 쳐서 이게 또 20개 정도가 빠졌잖아요. 딱 봐도 90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배우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더 학습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이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